안녕하세요, 스타K 시청자 여러분. 스카이캐슬에서 예서 역을 연기한 배우 김혜윤입니다. 주로 한 11시, 12시쯤 되는 것 같아요. 점심 먹을 때쯤. 점심이, 네, 제 첫끼 시작이죠. 자취를 하고 있는데, 네. 그래서 거의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하는 편이에요. 다 좋아하는데, 햄버거? 예서랑 해나를 둘 다 준비해 오라고 하셨는데, 저는 좀 원래 해나 역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저랑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, 이제 감독님은 그 뒷 대본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점을 보셔서 이제 예서 주신 것 같아요, 역할을. 네. 저는 그래도 저희 엄마. 한서진 엄마로서는 이기적인 면도 있었고, 좋지 않은 일도 한 적이 있지만, 그래도 그 밑바탕에는 딸을 위한 사랑? 자식을 위한 사랑이 가장 커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, 그래서 한서진 엄마는 예서한테 너무 제격인 것 같고, 배우로서 염정아 선배님은 너무 본받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선배님이었고, 선배님이 굉장히 장난을 먼저 많이 걸어주세요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더 선배님이랑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아무래도 케미가 더 잘 나왔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사물함에서 짐 챙기는 장면을 찍을 때 그냥 컷하고 나서도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거든요, 개인적으로.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, 예서가 너무 불쌍함? 그런 게 가장 커서, 예서한테 제일 많이 이제 가장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안쓰러웠던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보라 언니요. 해나가 예서 집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사실 촬영도 많아지고 이제 사건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언니랑 제일 붙는 씬이 그때 급격하게 증가했었는데,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.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예서처럼 능동적인 점이 제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계획을 저도 엄청 짜는 편이거든요. 짜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꼭 다 지키진 않지만 성적은 예서랑 좀 많이 거리가 멀지만 다른 등수요? 등수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. 근데 꼴등은 아니었어요.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이제 제일 많이 했던 대사인데, 아 싫어 싫다고, 아 싫어 싫다고, 아 싫어 싫다고. 대사 제일 많이 나와요, 이 대사가. 올해 계획은 이제 촬영을 하면서 긴 호흡을 하는 게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요. 그래서 배우로서의 어떤 목표? 그 얘기를 듣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. 스타K 시청자 여러분, 스카이캐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, 예서도 더불어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 배우 김혜윤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